우리는 세균을 멀리해야만 할까?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유럽 전역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심한 기침과 높은 열이 났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감기와 다르게 환자의 피부가 검게 변해가다 호흡곤란으로 죽는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검게 변해 죽는다고 해서 이 병을 흑사병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유럽 인구 4분의 1인 약 2,500에서 3천만 명이 이 병으로 사망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페스트균입니다. 쥐나 다람쥐 같은 설치류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설치류들은 이 페스트균에 면역성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에겐 치명적이었습니다. 쥐를 물었던 벼룩이 사람을 물면 그 상처를 통해 페스트균이 옮아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흑사병을 신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으니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1673년 네덜란드의 안토니 판 레이우헨흑이 현미경을 발명하면서 인류는 이 세균의 존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이우헨흑은 직접 개발한 현미경으로 물건을 보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고인 빗물 한 방울 속에서 꿈틀대는 세균들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세균은 맨눈으로는 보기 힘들 만큼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 널려있는 세균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도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 수는 무려 10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수들을 모두 합치면 10조 개라고 하는데 그보다 10배가 더 많은 세균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균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중국 서유기에 나오는 주인공 손오공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훅 불어서 분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세균도 자기 자신의 몸을 반으로 나누어 자식을 만들어냅니다. 대장균은 20분에 한 번씩 몸을 두 개로 나누어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살기에 적절한 조건이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의 세균이 생겨납니다. 보통 우리는 세균의 존재를 질병에 걸리거나 음식이 상하는 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인류를 괴롭히던 질병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질병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영국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개발한 페니실린이 보급된 이후 인류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푸른 곰팡이에 있는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이 항생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감염성 질환 환자와 부상자를 구출합니다. 지난 20세기는 항생제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항생제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겼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항생제를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의 사료에도 항생제를 넣었습니다. 그 결과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세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성이 생긴 세균을 죽이기 위해 더욱 강한 항생제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 내성이 생기면 더 강한 항생제를 개발하는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항생제가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죽이지만 우리 몸에 이로운 세균들도 함께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수마을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우리 몸에 유익한 락토바실루스, 락토코쿠스 같은 유산균이 2배에서 많으면 5배 정도 더 많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효식품이나 채소에 많이 포함된 유산균은 장 속에서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독이 있는 물질을 분해합니다. 또한 우리 몸이 만들지 못하는 필수 비타민들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구르트와 치즈에도 많이 들어있어 사람들이 따로 섭취하기도 하고 요즘은 캡슐약에 들어있는 유산균을 구입하여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통 음식 중 김치를 이용해 이러한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치 속 유산균은 같은 양일 경우 요구르트보다 4배나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김치 속 유산균은 강한 위산을 이겨내고 장끝까지 도달하는 강한 생명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김치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균은 앞으로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귀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이용하여 깨끗한 에너지로 만드는데 세균을 활용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몸에 해로운 화학 농약 대신 세균을 이용한 농약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슈도모나스 세균은 물 속에 섞여 있는 오염물질이나 유기물을 분해하여 물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를 만드는 세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만드는 세균, 지오박터도 최근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세균입니다. 아직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세균들이 많기에 앞으로의 연구 결과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균을 멀리해야만 할까?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도 있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세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풀어야 할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균들도 있습니다. 그저 세균이 더럽고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균에 대해 바로 알고 또한 세균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습니다.